대구의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범죄자의 인권이냐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에 먼저 오세훈 시장님과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 스마일 센터도 결국 대구에 열게 된다면 저희 대구 스마일 센터가 그 주축이 될 것이고 오늘 그 상황을 점검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의 도시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잠깐 지역 이슈 좀 여쭤볼게요. 산업 현장 그 대구 법원 이전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조타운의 이전은 늘 지역의 숙원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저희가 대구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그리고 법원과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대구 지검이나 안동지청 승급이나 검사 추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 추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맞는 추원이나 예산은 필요합니다. 일정이 하셔도 되는 거? 많이 기다려요. 혁신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혁신위원장을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도소랑 구치소 이전은 늘 이 해당 시민들 사이에 많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저쪽에 계신 분들이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다 이해할 만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잘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거창에서 했다시피 주민들께서 좋은 의견 모을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0월부터 출입국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쫓겨날 때까지 일하다가 가는 그런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와서 9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돈을 벌고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이 룰을 안 따르고 벌만큼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인간 본성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승급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E74를 3만 5천으로 늘렸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구도인 거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잘하고 기업으로부터 추천받는 분, 그러니까 기업과 잘 지내는 분에게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한 등급 높은 그 레벨의 이 거주 자격을 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자격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서 그냥 돈만 벌고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잘 지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그런 E74 체제인데요. 그게 10월부터 모르시겠지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에서도 그렇게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는 그 공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분 중에서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과정을 통해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말하는 그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는지, 그 취지가 반영되는지를 제가 잘 들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앞으로 저를 비난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정책에서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후발로 출발하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한 목적, 제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인권이나 휴머니즘, 그건 부수적인 거지만 그걸 세계적인 세계 평화라든가 인도주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런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골라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월에 그걸 시작했으니 11월에 했으니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어서 우리 기업주분들, 대한민국의 기업주분들과 거기 근무해서 제가 만든 이 제도에 따라서 승급하신 분들, 승급을 원하시는 분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그 법무부 역점 사업인 이민청법은 혹시 뭐 발의는 언제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민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엄정하게 체류를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만큼 많이 돌려보낼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고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문화를 여러 군데에서 자기 나라에서 꽃피울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모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성을 드린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문제는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어떻게 인구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가부라든가 노동부 차원의 단순히 노동이라든가 가족의 문제로만 간다면 어느 한 곳에는 외국인이 치중되게 될 거고 수도권도 아니게 될 거고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레이시즘이 생길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은 24시간 동안 항상 국민들한테 쫑크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것을 저희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해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기존의 기득권이라든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뺏어오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됩니다. 각각 부처가 법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가능합니까? 안 하죠. 제가 하는 방안은 그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그 부처에서의 별도 인원을 파견받아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캐나다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하나하나 두 개 정도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이 출범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식의 정책을 담을 것인가.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승급제도 있죠. 그런 정신이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인 철학이 이겁니다.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제가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자동차에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그곳에 근무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정책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전적으로 재량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걸 한 군데 컨트롤타워에서 책임지고 비난받고 항상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나올 정책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0.7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라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고민이 꼭 제가 맞는 게 방향이 정답이라는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일본 모두 최근 한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